싶은 장소와 그곳에 가서 하고 싶은 일은? 저는 바다에 놀러 가본 적이 별로 없어서 바다를 놀러 가서 스노클링을 하고 싶어요. 혜연 언니를 과일에 비유한다면? 혜연 언니는 샤인 머스켓이요. 포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제일 뭔가 맛있는 것 같은 거? 제일 가죽 팡팡하고 콧 터지겠다 이런 샤인 머스켓이 잘 맞어요, 혜연 언니가. 맏언니지만 상큼한 귀염도 있고 그런 점으로 네. 이열치를 내 이열치냉. 이열치냉. 왜요? 아닌가? 열인가? 왜냐면은 전 둘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여름에도 아닌가? 치냉인 것 같아요. 열치 아닌가? 열치냉인 줄 알았는데 열치열인 것 같아요. 제가 뜨거운 음식, 뜨거운 것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차가운 것보다는. 룰렛과 파티를 즐긴다면 하고 싶은 것은? 룰렛한테 한 명씩 좋아하는 과일 챙겨라 해가지고 다 같이 과일 모아가지고 빙수 파티요. 네, 내일만의 여름을 보내는 방법. 저는 콩국수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름에. 그래서 선풍기 앞에 딱 앉아가지고 콩국수 쫙 먹는 거예요. 똑같은 세트장이에요, 무릎을 딱 치고 때랑. 저희가 이번에 여름이잖아요? 컴백이? 그래서 옷도 완전 시원하게 입고 되게 활동 넘쳐온 기대가 돼요. 많이 덥긴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여름에 활동하는 거 재밌을 것 같고, 요즘 그리고 연산통화? 팬생회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룰렛이랑 해보고 싶어요. 음악 방송도 가고 싶고, 빨리 음악 방송 매점도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합니다. 아, 아메리카노 먹. 메이가 아메리카노가 맛있어지는 그날까지 맨날 먹이기로 했고.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에요. 진짜 모르겠어요, 아메리카노 맛을. 아직 너가 인생의 쓴맛을 못 봐서 그래. 너가 아메리카노가 맛있어진다는 것은 어른이 된다는 것이야. 이제 어린이에요, 지금. 아, 어린... 네, 많이. 어린이는 아니야. 아, 이. 이. 뿅! 다시 왔어요. 이렇게 화장을 반짝반짝 파란색으로 하고 왔어요. 이제 뭔가 노래도 그렇고 이제 다 신나니까, 숲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다 여름 느낌으로 막 신나니까 에너지도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까 군무 촬영을 하는데, 원래 군무 촬영이 좀 제일 힘들잖아요. 몇 번이나 계속 쳐야 되고 땀 나고 그럼 또 머리가 망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군무 촬영이 제일 힘든데 오늘은 너무 신났어요, 군무 촬영. 노래가 엄청 하니까 포션도 이렇게 많이 웃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웃으면서 하는데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예뻐요. 맞아. 저기서 춤추면 진짜 예쁘겠다. 진짜. 저기서 7명이 노는 거 상상해보면 아, 너무 귀여워. 근데 우리 진짜 놀면 막 이렇게 물에 빠뜨린다고? 우리 놀다가 물 빠뜨리는 거 아니에요? 다 튜브 타고 싶어요.